연예인이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73년 만에 상봉 누굴까요? 대통령 내외인데요. 대통령 내외가 안장식에 참석했습니다. 오늘 6.25 전쟁에서 전사한 고 김봉학 일병이 역시 6.25 전쟁 전사자인 동생 옆에 묻혔는데요. 73년 만에 형제 간 유해 상봉입니다. 1동 묵념. 오늘 허토에 사용하는 흙은 두 형제분의 고향인 대구광 역시 비산동에서 가져온 흙입니다. 멀리멀리 홀월나라 천국 곳으로 가십시오. 대통령께서 그렇게 축하해 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대통령 내외가 형제 유가족들을 만났나 보죠. 네, 윤 대통령은요. 형제의 어머님이 90년대 초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 둘을 잃고 40년생을 어떻게 사셨냐 이렇게 위로했고 유가족은 두 형제가 손 꼭 잡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. 아, 유해 상봉이라는 말 자체가 좀 아련한데 전사자 형제가 나란히 안장되는 것 의미가 남다르네요. 네, 6.25 전사자 유해 중 형제가 발견될 경우 나란히 함께 묘역에 안장하는데요. 대통령이 호국 형제 묘역을 찾은 건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입니다. 오늘 추념식 후에는 베트남전과 대간첩작전 전사자 묘역을 깜짝 방문했죠. 정치 입문 전이었던 2021년 방문했던 곳을 이번에 다시 간 건데요. 당시 조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죠. 대통령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첫 방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렇게 다녀도 참 전사자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 있습니다.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분이라도 있네요. 다니다 보니까. 네,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내일 또 검찰에 나온다고 해요. 네, 이번에도 역시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자진 출두입니다.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검찰이 사실상 소환한 거 아닙니까? 언론에 다 유출해서 그렇게 왔더니 수사도 안고 있습니다. 네. 송 전 대표는 사흘 전에도 귀국 한 달 반이 되어가는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. 자, 검찰은 이번에도 아직 뭐 조사 계획이 없다는 거죠? 네. 송 전 대표는 면담이 불발되면 1인 시위도 하겠다는데요. 빨리 자신을 소환하라고 체근하고는 있지만 송 전 대표, 정작 검찰에는 초기화된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수사의 비협조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게 방어권이냐, 증거인멸이냐 이런 공방은 정치권 단골 소재인데요. 방어권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죠. 그렇죠.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도 핸드폰 비밀번호 안 풀었잖아요. 그때 민주당에서 그걸 얼마나 비난했습니까? 저는 휴대폰 내용 까면은 진실이 나오는데 그건 기본권이고요. 기본권의 영역에서 제가 무죄까지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개인적 권리보다 책임성, 의무 이게 훨씬 더 저는 우선해야 할 것 같아요. 헌법상 동인으로 역시 같은 이유로 이재명 부서 제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재명 따로 결백하다면은 그걸 못 제출할 이유가 없어요. 여야 따라 또 상황 따라 다른데요. 네. 이 법적으로 보장된 방어권이라지만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죠. 맞습니다. 검찰은요. 윤관석 의원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냈는데요.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윤 의원이 압수수색 전날 새 휴대전화로 교체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.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뒤숭숭한 탓일까요?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좀 위축돼 있어요. 휴대폰을 다들 지금 교체를 하고 있거나 아이폰으로 바꾸고 있거나 또 별도로 한두 대 더 만들고 있거나 그런 거거든요. 압수수색을 미리 걱정해 급히 휴대전화를 바꾸고 새로 살 만큼 국회의원들 숨길 게 많다는 건지 안 의원 얘기가 사실이라면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.